최고야라는 말 여러분 혹시 best, it's the best 이것만 생각나시나요? 그런데 영어를 계속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말도 내가 좀 다양한 표현으로 써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오늘 최고라는 말을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다른 표현 두 개로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top notch 라는 말입니다. 네, top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정상. 그리고 notch라는 말은요, 등급, 급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이면은 top notch, 정상 등급, 정상 급수라는 말입니다. 즉, 최고라는 말이겠죠? 근데 기억해 두실 거는요, top notch의 품사는요, 형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동사 뒤에 쓰거나요, 아니면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영씨 스피키 피키 앱을 사용해서 이 표현이 실제로 쓰인 영상을 보시면서 쉐도잉 하고 오실게요. I hear Oregon wine's actually pretty good. Somebody told me that the Pinot Noir in Oregon is top notch. Right? 네, 이제는 영작 시간입니다. 그 식당 정말 최고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The restaurant is really top notch. The restaurant is really top notch. 네, 두 번째 예문 영작해 볼게요. 그 새로운 호텔은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 네, 그 새로운 호텔, The new hotel 가지고 있어요. 뭐죠? Has 쓰시면 되겠죠? 이거 The new hotel은 3인칭 단수니까 have 아니고 has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고의 시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쵸? 최고의 top notch 하시면 되겠고요. 시설은 뭐죠? Facilities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이어서 말해 보면요. The new hotel has top notch facilities. 네, 되셨죠? 네, 두 번째 표현은요, the cream of the crop 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The cream of the crop. cream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16세기 때부터 최고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cream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유를 신선하게 짜면요, 그 가장 rich한 부분, 가장 풍부한, 우유의 풍부한 부분이 이렇게 위로 떠오르거든요? 그것을 cream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우유 중에서도 최고의 부분, 을 가리키는 게 the cream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cream은 best를 뜻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crop은요, 곡물이죠. 곡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the cream of the crop이라고 그러면은 그 곡물의 최고의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꼭 곡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다른 대상을 가지고 정말 최고야. 최고 중에 최고야. 알짜배기 중에서도 최고야라는 말을 쓰고 싶으실 때 The cream of the crop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 cream of the crop 이라는 표현이요. French에서 유래가 됐다는 썰도 있어요. 근데 French에서는요. 어떻게 말을 하면냐면요. 저도 프랑스어를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Crème de la crème 이라는 말이 있어요. Crème de la crème.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요. Cream of the cream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 The cream of the crop의 앞부분인 이 cream이 이 불어식 표현에서 왔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뒤에 건 이제 영어에서는 crop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영어 원어민들이 그냥 말을 할때 the cream of the crop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French어를 그냥 몽뚱그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국 사람들 혹은 영어 원어민들은 앞에다가 the를 붙여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the crème de la crème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즉 the cream of the crop, the best of the best랑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영 씨의 스피키피키 앱을 활용해서 실제 The Cream of the Crop 미스인 영상을 보시면서 쉐도잉 하고 오실게요. Because they were so well known, they were able to hire the cream of the crop in their disciplines, highly skilled employees. Because they were so well known, they were able to hire the cream of the crop in their disciplines, highly skilled employees. Because they were so well known, they were able to hire the cream of the crop in their disciplines, highly skilled employees. The 네, 영작 시간입니다. 네, 브랜든이 2012년 졸업생들 중에서 알짜배기 중에서도 최고야라는 말, 이제 방금 두 번째 배운 표현으로 한번 말해 보실까요? 네, Brandon is, 그쵸? The cream of the crop. 2012년 졸업생은요,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 될것 같아요. Among the class of 2012. 네. Among은요, 여러분, 뭐뭐 사이에, 뭐뭐 몇명 중에라는 말이죠. 근데 3명 이상, 3개 이상 사이에서라는 말을 할때 among을 써요. 두개 사이에서는요, between에 쓰시면 됩니다. 아시죠?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거 쭉 연결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Brandon is the cream of the crop among the class of 2012. 네, 두 번째 예문 한번 영작해 볼까요? 우리는요, 최고 중에 최고, 알짜배기 중에서도 최고만 고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노력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We try to, 그렇죠? We try to 고용하다 볼까요? 고용하다. Hire 혹은 recruit 쓰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요?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 알짜배기 중에 최고. The cream of the crop. 그렇죠. 쭉 한번 말해볼까요? We try to hire the cream of the crop. 한번 더요. We try to hire the cream of the crop. 네, 여러분. 오늘 best 대신에 쓸수 있는 두 가지 표현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죠? Top notch. 그리고 the cream of the crop. 네.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영 씨 숙제 시간인데요. 이두 표현을 가지고요. 여러분께서 응용을 해서 영작하셔가지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넣어서 혹은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을 해가지고 영작을 해보시면요. 이 표현들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